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온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우리 함께 너의 발걸음 찬양하고 함께 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실 거야. 너의 발걸음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번이나 감사하셨나요?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오늘 힘든 하루에 불평하고 불만을 하진 않았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모습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어려움 가운데, 저의 문제들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운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저희들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아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삶을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로 세상에 넘어지고 실패하며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두려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저의 모든 모습을 아시는 주님, 저의 모든 눈을 아시는 주님, 저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그 주님께 저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가운데 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부족한 연약한 상태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드러내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시고 입술의 고백이 짜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불만 중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적게 되시고 모든 것을 은혜가 되시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채우시는 주님.
이번 주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또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갔지만 주일이 지나고 나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만 감사하고 부활절에만 묵상하고 고난주간에만 그 고난을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저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제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또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고난 중간에 나 중간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지만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부족했던 연약했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마음을 만지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시글스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합니다. 저희들을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비추셔서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삼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약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귀한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비추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붙잡으시고 기도 제목을 신청해 준 익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네 가족이 미얀마로 선교를 갔는데 미얀마의 현재 쿠데타 때문에 미얀마로 선교를 갔던 친구의 가족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얀마에 남아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친구의 가족과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미얀마의 주민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함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하는 중보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줬습니다. 이 친구가 보내준 기도 제목처럼 미얀마의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돌아오게 됐는데 그 친구의 가족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또 미얀마에 남아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 미얀마 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미얀마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선교하는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계에 나가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 그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준 기도 제목처럼 그 위한 마땅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워졌고 그 땅 가운데 기도가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함을 통해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늦은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또 한 주간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빠. 안녕.